방탄소년단비, 이찬원도, 주라주라, 홀리, 둘째 이모 김다비, 대사랑 받아라, 감격. 방탄소년단 V부터 참또배기, 이찬원까지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에 빠졌다. 김다비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찬원 조카 대사랑 받아라 짐작 알았다면 더 챙겨줄걸. 우리 조카 가창 조카 만나면 엄나무 짱압 치실구마. 오늘부터 1일 1찬원이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이 MBC 예능 프로그램 전주적 참견 시점에서 자신을 언급했던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이찬원은 23일 방송된 MBC 전주적 참견 시점에서 내가 들려줄 노래가 있다. 진짜 좋은 노래라고 매니저에게 자신이 요즘 빠진 곡을 소개했고 매니저는 바로 혹시 주라주라냐고 물었다. 이찬원은 이 노래 너무 좋다. 들으면서 내려야겠다며 주라주라에 맞춰 율동까지 했다. 이에 김다비 소속사 대표 송은이는 이모님 너무 좋아하시겠다며 기뻐했다. 이찬원은 송은이 앞에서 주라주라의 한 소절을 부르며 뮤직비디오 잘 봤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주라주라에 빠진 스타는 이찬원뿐이 아니었다. 앞서 방탄소년단 뒤 역시 지난 5일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제가 명곡을 알게 되었다. 혹시 명곡 하나 들어도 되냐며 주라주라를 팬들에게 들려줬다. 이날 브이라이브에 접속한 팬들은 800만 명 이상, 그 덕분에 뜻밖의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 김다비는 방송이 끝난 후 비조카님이 명곡이라고 해주셨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라며 비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후 6일 방송된 MBC FM4U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도 어제 방탄소년단 비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를 언급했다며 어제 비님과 전화통화를 했다.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잘 듣고 있다. 다음에 같이 무대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코끝이 찡해졌다. 너무 행복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둘째 이모 김다비는 개그우먼 김신영의 부캐릭터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대신해 쓴소리를 하는 어른 캐릭터다. 김다비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소속사 대표 송은이를 향한 헌정곡 주라주라를 발매했다. 주라주라는 직장인들에게 애정과 위로를 선사하는 곡으로 독보적인 콘셉트와 직장인들의 고충과의 환 바람을 풀어낸 현실적인 가사로 많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김다비는 데뷔 후 MBC 놀면 뭐하니, JTBC 아는 형님, MBC 전주적 참견 시점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감도 마음껏 뽐내고 있다. 태진아 vs 송대관처럼 임영웅 vs 이찬원 앙숙캠이 될까? 태진아의 생각은 MBC 표준 FM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출연한 태진아가 임영웅 이찬원의 찰떡 케미가 재미있다고 언급했다. 정선희가 태진아가 송대관과 앙숙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지 않았냐? 앙숙 케미를 맛깔나게 살리는 후배는 누가 있냐고 묻자 태진아는 임영웅과 이찬원이라고 답했다. 요즘 임영웅과 이찬원이 아주 재밌다. 그런데 나랑 송대관처럼 되려면 멀었다.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아야 한다. 임영웅이 이찬원보다 형이니까 반말을 해야 한다. 서로 존댓말 쓰면 재미없다고 말해 웃음을 주었다. 임영웅, 이찬원 티격태격 케미 커플. 여러 방송을 통해 임영웅의 오랜 찐팬임을 밝혀온 이찬원은 임영웅을 시기질투하는 캐릭터로 시선을 모았다. 임영웅은 아는 형님에 출연했을 때 우승 특전으로 받은 신발 200켤레 중 100켤레는 미스터 트롯 참가자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는 좋은 데 쓸 것이라고 밝히자 이찬원이 말을 받아 생방송이 잠깐 연기돼서 내가 1등한 적이 있다. 혹시 아는 마음에 나도 수상 소감을 준비했다. 100켤레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출연자에게 주고 나는 갖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임영웅이 1등했다. 고 말하자 임영웅이 너만 빼고 줄 거야. 제 오늘따라 밉상이다 라고 말하며 티격태격하는 재미를 선보였다. 또한 이찬원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을 때 영웅이 형은 도대체 광고를 몇 개나
찍는 거냐며 애교스러운 질투를 선보였다. 이찬원의 귀여운 질투는 임영웅에 대한 진한 애정에서 나온다. 평소 임영웅과의 듀엣 무대를 소망했던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과 나란히 무대에 올라 소원을 이뤘다. 이찬원은 기회가 닿는다면 정통 트로스로 임영웅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전지적 참견 시점 2,900이 이찬원 효과를 톡톡히 받아. 105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1부 5.4%, 2부 8.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보다 상승한 수치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해당한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다며 나중에 방전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제보했다. 실제로 이찬원은 참조자이저 밖에 새벽 5시 10분부터 넘치는 텐션으로 오디오를 가득 채웠다. 또 미용실에서 미스터트롯 식구인 영탁과 김희재를 만나 모든 대화의 끝을 노래로 마무리 짓는 등 흥을 폭발시켰다. 또 형제처럼 친하기에 가능한 서로를 향한 디스전으로 웃음을 안겼다. 특히 이찬원의 신곡 참 좋은 사람을 써준 영탁은 형이자 프로듀서로서 이찬원에게 끊임없이 조언했다. 방송 최초로 살짝 공개된 이찬원의 신곡 참 좋은 사람과 팬송 찬찬이 가 팬들의 심장박동을 상승시켰다. 다음 주에는 스케줄 준비 과정만으로도 큰 웃음을 자아낸 이찬원, 영탁, 김희재의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기와 먹방이 펼쳐질 것이 예고되며 기대를 더했다. 영웅 형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야겠다. 이찬원, 임영웅 배려의 폭풍 감동. 전지적 출연한 이찬원이 임영웅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해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이찬원이 임영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전했다. 스케줄을 위해 미용실을 찾은 이찬원은 메이크업을 받으며 영탁과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찬원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던 스태프가 오늘 임영웅 광고 촬영장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이찬원은 임영웅 형 광고를 도대체 몇 개를 찍는 거야? 며 애교스러운 질투를 보였다. 이때 다른 스태프가 어제 임영웅이 미용실에 왔는데 이찬원이 전지적 참견 시점 나간다고 하면서 잘해주라고 하더라 고 말하자 이찬원은 깜짝 놀라 진짜냐 고 물었다. 스태프가 그렇다고 말하자 이찬원은 영웅이 형한테 카톡이라도 보내야겠다. 사랑한다고 라며 감동한 눈빛을 보였다. 이찬원, 임영웅도 기억 못하는 임영웅의 무대 모두 기억. 이찬원은 임영웅의 오랜 찐팬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미스터트롯 할 때 선곡으로 고민할 때 영웅이 형 옛날에 이거 불렀었잖아요 라고 말하며 형이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무대였는지 말하고 유튜브로 찾아보면 영웅이 형이 노래 부른 적이 있어 형이 깜짝 놀라곤 했다. 형도 기억 못하는 무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영웅이 형이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60에서 70만 정도다. 나는 구독자 3,000명일 때부터 형의 유튜브를 봤다 고 언급하며 팬심을 드러냈다. 초반에 비해 많이 능숙해진 춤 실력으로 따플 안무를 소화한 이찬원은 평소 96년 생동감 내기로 친분이 있던 조영서 안무가와 악수를 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젊은 그대가 떠오르는 청량한 창법 역시 따플의 특징이다. 보통 이렇게 신곡을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음악의 보컬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연습도 충분히 된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이찬원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반주를 목소리가 끌고 가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음악을 듣기보다는 찬원 씨 목소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숙 마스터 따플 심사평. 처음에는 진짜 마스터 분들 앞에서 평가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원했을 때 백인 마스터 예심까지만 가는 것도 나는 성공이다. TV 조선 미스터트롯 이찬원 제작진 인터뷰 중.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인생곡 선곡이 18세 순이었던 건 정말 신이 한 수다. 결승전에서는 진또배기와 울긴 왜 울어가 아버지의 선곡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이찬원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애교 가득한 말투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이찬원은 인생곡 후보로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탄 유상을 탄 유진아의 미운 사내와 나훈아의 18세 순이, 김태곤의 망부석, 박정식의 천년바위, 주병선의 칠갑산까지 다섯 곡을 제안했다. 그중 이찬원의 아버지가 선택한 곡은 가창력과 성량이 돋보일 수 있는 나훈아의 18세 순이었다. 1983년 발매된 나훈아 4집 앨범 수록곡 18세 순이는 팝 분위기를 살린 경쾌한 멜로디의 곡으로 특유의 간드러진 고음이 돋보이는 노래다. 부모님의 응원을 받은 이찬원은 18세 순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하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평소 이찬원의 습관이 모두 들어간 무대 매너부터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과 성량, 전국의 시청자들을 순위로 만드는 매력까지. 특히 후반부의 순위 찾아가야 해 파트부터 카메라까지 흔들리게 만든 순위 파트로 엔딩을 장식한 이찬원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동안 이찬원이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모습은 18세 순위에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 풋풋한 외모와 신선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진도배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찬원은 자신의 장기인 밝은 분위기를 살린 18세 순위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찬원 씨는 정말 모두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는, 사실 이거는 정말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연습해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도배기 이후에 또 하나의 엄청난 노래를 오늘 불러주신 것 같고. 김준수 마스터 18세 순위 심사평. 안무가 아닌데 무대를 엄청 크게 쓴다는 거는 이 온몸의 자신감이 뿜뿜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든 가수가 슬픈 감정 아니면 감동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수도 반드시 필요한데 준수 씨 말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너무 잘했어요. 장윤정 마스터 18세 순위 심사평. 중간 합산 점수 1위에 올랐던 이찬원은 국민들에게 85만 3576표 15.72%를 받아 실시간 국민투표 점수 745.08점을 얻으며 총점 3452.08점으로 3위에 해당하는 1위를 차지했다. 3위 발표 전 미소를 짓던 이찬원은 자신의 결과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평소 미스터트롯 선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내며 동료애를 나눈 이찬원인 만큼 결승에 오른 TOP7은 너도나 또 이찬원을 찾아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3위를 축하했다. 무대에서 큰절을 올린 이찬원은 MC 김성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우리 영웅이 형과 타기 형과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최종 7명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드린다.